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 특강 문학 실전 학습 2회의 문학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도산 12곡, 이름 없는 꽃, 옹고집전, 아마존 수족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그리고 산거족, 이런 순서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타임스탬프와 같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문학 작품은 그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작품인 도산 12곡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도산 12곡은 이황이 쓴 연시조고요. 도산 12곡은 총 시조가 12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6개 6개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 수에서 여섯 번째 수까지는 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지에서는 주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뒤에 일곱 번째 수부터 마지막 열두 번째 수까지는 언학이라고 하죠. 자연에서 살면서 학문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도산 12곡이 다른 데서 출제가 되더라도 주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연에서의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학문 수양에 정진하�etda는 다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에 제시된 도산 12곡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입니다. 언지에 해당하겠죠. 당연히 자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시조니까 사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슴하려 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하여가랑 헷갈리면 안 되죠. 이런들 저런들 상관이 없다. 이것은 화자의 달관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달관하고 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종장에서는 한자 성어가 나오는데 천석고황이라는 성어가 나오네요. 천석고황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그만큼 자연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걸 드러내죠. 같은 뜻의 성어에 연하고질이 있거든요.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때 자주 언급되는 성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고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려, 어떠하려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하려 라는 말은 무엇하겠는가? 질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설의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종결 어미를 동일하게 끝냈기 때문에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선지겠지요. 첫 번째 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 볼게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친구를 삼는데요. 바람과 달을 친구로 삼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고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대꾸되고 있죠.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연에서 사는 삶을 드러내고 있죠.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이때 병으로 늙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때의 병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서 화자가 노병을 앓고 있다,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수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병이 되었다, 천석고황이었죠. 그 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화자의 노병으로 해석하든 자연에 살고 싶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해석하든 현재의 화자가 만족스러운 삶, 무언가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이 중에 바라는 것은 허물이나 없고자. 이 중이 어떤 와중이죠?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와중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수에서는 자연 속에 살면서 허물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한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 볼게요.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기 교회, 배군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기 교회, 교회, 이것은 좋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윽한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피어 있어요. 자연이 듣기 좋아, 이것은 여기서 의역이 되어 있죠? 자연이 향기를 풍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윽한 난초, 향기라는 걸 불러일으키니까요. 흰 구름이 산에 가득하니 자연이 보기가 좋다. 초장과 중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통사구조가 유사합니다. 대꾸법을 이루고 있고요.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에 피미일인은 저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다 보니까 미인이 떠오른다. 미인을 잊지 못하겠다. 뜬금없이 나온 이 미인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연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이 와중에 임금님이 생각난다.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죠.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는 와중에 이렇게 임금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비슷한 주제가 드러나는 시 아니면 이 시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수 보도록 할게요.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스로다. 산 앞에 높은 대가 있고 그 대의 아래쪽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화자가 위치한 공간에 대해서 대꾸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지금 화자가 위치한 곳은 자연이지요. 이 자연 속에서 때 많은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고. 교교백구는 현인이나 성자 같다는 새하얀 망아지를 의미하는데 이 교교백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멀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 연계기출문제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도산 12국 내용 암기의 2번 보도록 할게요. 교교백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 자신 혹은 은거를 선택한 타인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멀리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속세 그리고 현실 정치의 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고에서 화자 자신으로 해석하고 속세라고 해석을 하면 화자가 속세에 마음을 두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고 화자가 속세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매우 다양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표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방금 공부한 다섯 번째 수에서는 자연을 멀리하는 것, 속세 혹은 현실 정치의 장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 보도록 할게요. 천운대에 돌아들어 완락재 소쇄한대, 천운대 근처에 있는 완락재, 완락재는 서재 이름이죠. 이 완락재가 깨끗한데 만권 생애로 낙사 무궁하에라. 만권생애는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의미해요. 많은 책에 묻혀 사는 가운데 즐거움이 무궁하구나. 학문에 정진하는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이 중에 왕내 풍류를 닐러 무슴할고 왕내 풍류 소요하는 왔다 갔다 걷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말에 무엇 하겠는가? 매우 즐겁다 라는 것이죠. 아까 도산 12곡 12수 중에 여섯 번째 수는 언지,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수였고 그 뒤에 여섯 수는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노래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학문 정진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될 거예요. 아홉 번째 수 보도록 할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이 고인은 옛 성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겠죠.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 앞에 있네. 고인을 보지 못해도 다니던 길, 고인이 다니던 길은 바로 학문 수양의 길이겠죠. 이것이 앞에 있어요. 어디 있다는 거죠? 화자가 보고 있는 책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고 이 고인이 다니던 길,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다니고 어떡하겠느냐? 학문에 정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던 길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꽤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표현법도 봐두셔야겠어요.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제시하고 있는 연쇄법이 쓰였습니다.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아홉 번째 수. 열 번째 수 볼게요.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다니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었어요. 여기서의 여던 길도 학문 정진의 길입니다. 그런데 학문 정진의 길을 왜 몇 해를 버려뒀죠? 바로 벼슬길에 나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문에 정진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해를 버려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벼슬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 고, 이제야 학문 정진하러 돌아왔다. 이제나 돌아오나니 딴 데 마음 마로리. 이제 돌아왔으니까 딴 데 마음 쓰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겠다. 이 딴 데는 학문 정진 이외의 삶이겠죠. 열 번째 수에서는 학문을 게을리 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수.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 고. 초장과 중장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청산과 유수를 화자는 본받고자 합니다. 그럼 청산과 유수의 공통된 속성이 뭐죠? 바로 변함없다라는 거죠. 청산은 늘 푸르고요. 흐르는 물은 늘 흐르고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것. 이 두 가지 자연물의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만고상청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푸르러야 한다. 이 말은 늘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1번째 수도 역시나 학문 수양을 다짐하고 있어요. 12번째 수.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여기서의 초장과 중장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문의 속성이 드러나요. 학문은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할 정도로 쉽기도 하고요. 성인도 다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렵기도 해요.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뭐 학문이 쉽든 어렵든 간에 나는 늙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왜? 학문 수양에 정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12번째 수도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수능 특강에 제시된 도산 12곡 공부하셨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려고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시면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다. 첫 번째 수부터 여기 다섯 번째 수까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고요. 2번 모두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이건 앞에서 알아봤고 3번 임금에 대한 충심이 드러나 있다. 몇 번째 수죠?
네 번째 수의 피미일인 이것은 임금을 뜻하는 시어라고 공부했었죠. 4번,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도산 12국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반복법과 대꾸법 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어떠하려, 어떠하려, 이런 것은 반복법이고요. 대꾸법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사용설명서 연계기출 문제에는 도산 12국과 관련된 다른 작품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같은 도산 12국 작품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싣고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수부터 여섯 번째 수까지 빠지는 수 없이 쭉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각 수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 각 수의 시어에 관해서 묻는 문제, 그리고 이규보의 사가재기라는 이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제된 내용의 변형 문제도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설명서 연계기출 문제의 파일이에요. 다음 작품은 이름 없는 꽃입니다. 이름 없는 꽃은 작가 신경준이 자기 정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을 보고 일어난 생각을 쓴 고전 수필이고요. 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문 양식 중에 하나죠. 어떤 대상을 풀이하거나 이치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치는 글이에요. 설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글도 이에 맞춰서 기승전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의 글쓴이가 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순원, 이것은 글쓴이가 갖고 있는 정원의 이름입니다. 자기 정원의 꽃 중에는 이름이 없는 것이 많다. 대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인다. 꽃이 이미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이 글의 글쓴이는 이름이 없는 꽃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설의 구성 단계 중에 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고전 수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이름은 바로 명분과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명분과 형식을 갖다 붙이는 걸안 좋아해요. 계속 볼까요?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너머에 있다. 이 이름 너머란 바로 명분과 형식이 아닌 사물 그 자체, 실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는 건그 대상의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특징, 그 대상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이 옷을 좋아하는 거지, 옷의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만난 회와 구이가 있는데, 그건 그냥 먹으면 된다. 그냥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뿐이지, 무슨 생선의 살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가벼운 가죽옷이 있다. 입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꽃이 있는데, 내가 그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꽃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 옷 자체, 만난 회와 구이 자체, 가벼운 가죽옷 자체, 내가 좋아하는 꽃 자체일 뿐, 그것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죠. 이것들의 예를 제시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명분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나열해서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좋아할 만한 것,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실질적인 이유, 가치,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구해도 그것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름은 바로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가리고자를 한자어로 바꾸면 구별하고자 혹은 분별하고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대상과 이 대상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 이런 말이 이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 이말 자체가 전부 이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은 형체의 크기, 형체의 길이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예를 똑같이 여러 번 제시합니다.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 이것도 이름이 될수 있어요. 왜요? 색깔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것 자체도 이름이에요. 왜요? 방향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저기, 이것도 이름이 될수 있어요. 왜죠? 사물들의 원근, 멀고 가까움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에 이름이 없어서 무명, 이름이 없다라고 붙였으면 이 무명이라는 것 자체도 이름이 될수 있어요. 왜죠? 이름이 없다, 이름이 있다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 단어는 이름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겠는가? 이름이란 것은 무언가를 분별할 수,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중국 활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들은 그 어부를 사랑하여, 여기서는 사랑하여라고 나왔는데, 그 어부를 대단하게 여겨서 사당을 짓고 굴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향을 올리면서 모시고 있어요. 굴원은 초나라 충신으로 유명하고요. 자기 나라인 초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자 그것을 한탄해서 돌을 품고 강에 몸을 던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굴원의 뜻을 높게 기려서 그 사람을 사당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 어부는 이 굴원의 이런 자세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너무 너는 고고하게 산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이 굴원은 물론이고 이 어부의 뜻도 존중해서 어부의 사당까지 만들어서 같이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굴원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부는 그냥 어부네요.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 어부라고만 했으니 이는 천한 명칭이다. 왜? 자기 이름이 없이 그냥 직업으로만 불리니까요. 그런데도 대부 굴원의 이름과 나란하게 이름이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 어찌 이것이 이 어부의 이름 때문이겠는가? 그러니까 어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모라는 이름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유명하게 된 거죠? 바로 어부가 남긴 말, 어부의 행적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이 중국의 고사를 굳이 여기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보다는 그 사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죠.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해도 상관이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 그렇다면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름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어요.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 어떤 이를 들고 있어요. 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꽃은 애초에 이름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이름이 없다고 하면 될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 글의 글쓴이는 다시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거고 몰라서 없는 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꽃의 이름이 있고 없고 내가 이 꽃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부가 평소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오.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은 왜그 어부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부라고만 전할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부의 이름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부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아할 만한 것은 어부의 존재 혹은 어부의 말, 어부의 행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어부의 이름을 의미하죠. 어부의 이름을 아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고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굳이 없는 이름에 꼭 이름을 붙이려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이죠.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그 사물, 그 대상의 실질이다. 명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라고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없는 꽃 같이 살펴봤고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2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2번 메모장에 옮겨놨거든요. 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니다. 이건 마지막 문단에도 나오죠? 초나라의 어부의 이름이 왜 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않았기에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 그 대상 혹은 그 사람 자체이다라는 거죠. 2번,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름을 붙여야 한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상 자체를 좋아하고 내가 가졌는데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죠.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번.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뭐든 이름이 될수 있다. 이건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 살펴봤었죠. 형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이름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4번, 초나라 어부는 이름이 없어도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다. 그냥 어부라고만 전해지고 있죠. 그래도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는 것 맞아요. 5번, 이름을 모르는 꽃에 굳이 이름을 붙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마지막 문장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글의 글쓴이는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 파일에서는 이름 없는 꽃과 연계해서 담초라는 수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나왔던 갈래복합 문제거든요. 거기에 현대시 초가, 현대시 거산호 2, 그리고 마지막에 수필이 하나 나오는데 2옥의 담초라는 수필이에요. 왜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냐면 이름 없는 꽃은 고향집 정원에 꽃을 보면서 든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담초도 꽃과 풀을 소재로 해서 이 글의 글쓴이가 떠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글쓴이는 꽃과 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늘은 꽃, 풀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하늘은 꽃과 풀을 그저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이 만들어낸 것들의 우열을 정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끝부분에 자세히 제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소의 여물로 쓰이는 풀을 하찮게 보고, 나비가 찾는 이런 풀을 아름답게 여긴다. 이렇게 우열을 가려서 자연물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필입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름 없는 꽃 공부해 봤어요. 다음 작품은 옹고집전입니다. 인색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옹고집을 혼쭐내 주기 위해서 도승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진짜 옹고집을 개과천선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진짜 옹고집을 참 옹가, 가짜 옹고집을 헛 옹가라고 하는데, 옹고집전은 설화가 판소리를 거쳐서 소설로 정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본,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헛옹가, 참옹가가 아니라 집옹고집, 참옹고집이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옹고집을 징벌하는 형태가 다르다든가 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옹고집전의 전체의 줄거리는 알고 있되 세세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된 작품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내용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 앞부분에는 참 옹가의 앞에 헛 옹가가 등장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앞에 줄거리에는 참 옹가가 자기 어머니를 냉골에 방치한다든지 시주 받으러 온 스님을 욕보인다든지 하는 악행이 제시됩니다. 헛 옹가가 말합니다. 너가 이집 옹가라 하고 나도 이집 옹가라 하여 흑백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우리 성조가 명관이니 송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하에 호소해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죄의 유무를 가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헛 옹가와 참 옹가는 그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심정을 글로 지어서 손에 쥐고 관문에 들어가서 참 옹가가 소지를 올립니다. 참 옹가의 소지 내용이 먼저 제시되고 그 뒤에 헛 옹가의 소지 내용이 제시되죠. 여기에서는 참 옹가가 원님을 설득하는 설득 방법에 중심을 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참 옹가가 쓴 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가 뜻하는 바를 펴고자 하는 것은 본 백성이 제가 원래 맹랑촌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아니하였는데 천만 의외에 어떤 모르는 사람, 헛옹가죠. 헛옹가가 며칠 전에 안마당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기서 설득 전략 첫 번째가 제시가 됩니다. 일단 내가 왜 소를 올렸는지 소를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마당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설득 전략이 한번더 사용되니까 그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옹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의 세간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소를 올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설득 전략 첫 번째죠.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내 얼굴과 모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설득 전략 두 번째, 자기를 사칭하는 인물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이런 흉악한 놈이 있사오리까? 원통하게 누명을 쓰게 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원님께 소를 올리게 되었다. 엎드려 빌건대 원님께서는 두터운 덕으로 잘 처리하여. 설득 전략 세 번째, 원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불쌍한 백성, 자기를 이야기하죠. 내가 목숨과 세간을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설득 전략 네 번째, 원님의 판결이 가져올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 온가는 소를 올리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헛 온가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고 있죠. 각각의 설득 전략 꼼꼼히 공부하십시오. 형방이 보고를 하니 원님이 분부합니다. 너도 온가고 저 사람도 온가라 하니 내가 아무리 본들 알 길이 없다. 인물의 외양을 보고 진짜를 판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헛온가가 소지를 올립니다.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참온가의 소지, 그리고 헛온가의 소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전 맥랑촌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 전략 첫 번째, 맥랑촌에서 거주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 온가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니, 설득 전략 두 번째, 자신을 사칭하는 인물과 자신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헛되이 화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명관이 있으니, 설득 전략 세 번째, 원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참 온가의 소지와 공통점이죠. 엎드려 바라건대 참상이 신후 원통한 사정을 분간하였고 저놈을 한층 엄한 별로 다스리시어 저의 분한 일을 풀어주옵소서. 설득 전략 네 번째, 원님의 판결이 가져올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참온가의 소지와의 공통점이죠. 자, 이런 소지의 내용을 둘다 확인을 했는데 원님이 말합니다. 자세히 조사할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 구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온가가 매달리죠. 제발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원님이 판단하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너희 집 세간을 각각 외워 바쳐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당시의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중시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헛 온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섬지기를 비롯해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 말, 이런 것들, 그리고 개가 몇 마리인지, 닭이 몇 마리인지, 짐승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고해 바치죠. 누가? 바로 헛온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온가가 아래어라. 저온가는 진짜 온가인 참 온가죠. 그런데 참 온가는 자기 집 세간살이를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죠. 가짜가 자기 집 세간살이를 줄줄줄 외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연기 마신 고양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 마신 고양이는 속담인데요. 얼굴을 잔뜩 찡그린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온가가 지금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속담을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촉을 하니까 경황이 없는 중에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문전 옥답이 뭐좀 많고 한이 정도 있고 집안 세간은 여편 내가 알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죠. 바로 사조를 외워서 올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조는 자기를 기준으로 4대 조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 온가는 증조, 고조, 할아버지, 심지어 부모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상놈이라고 질타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 조상을 아는 것, 가문을 아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헛 온가는 자기의 사조를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자기 집 세간살이와 사조를 알고 있는 헛온가. 그래서 원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헛온가인 너는 진짜 온가고 참온가인 너는 가짜 온가로다라고 잘못 판결을 내리게 되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는 참온가가 가짜로 판명을 받고 메타작을 당한 뒤에 쫓겨나요. 친구네 집을 갔지만 거기서도 가짜 취급을 받고 쫓겨나고 결국 참 온가는 하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전기적 요소죠. 월출함의 도승을 찾아가라라는 목소리를 듣고 그 도승을 찾아가서 죄를 청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했더니 도승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인간 세계에 나갈 때 네가 한 죄. 승려가 시주를 받기 위해 갔을 때 그 승려를 문전박대한 죄가 있어요. 내 죄가 많아서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싹싹싹 빌죠. 그랬더니 도승이 온갖 옷을 벗기고 볼기를 3,000대 때리고 잘못을 했으니까 응징을 하는 거죠. 도사가 보고 충분히 경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불도가 승려죠. 어찌 무식한 속인을 해치겠는가.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승이 부적 한 장을 써서 해결 방법을 일러주죠. 이 부적을 가지고 가서 주문을 외우면 네 집에 있는 옹가, 헛 옹가가 방 안에서 거꾸러져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불측한 뜻을 다시 먹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옹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시킨 대로 하죠. 그랬더니 헛 옹가가 허수아비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무안해 하죠. 왜냐하면 참 온갖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고로 세월이 흘러 의식이 매우 구차하고 가난하게 되고 곳간집이 전혀 없더라. 온갖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옹고집전의 입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수능특강에 실린 이 이야기는 자기 죄를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점에서 서술자가 여전히 옹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은 잠깐이라 풀잎에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죽게 되었으니 슬프고 가련하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죠. 인생 무상이라는 한자어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제 본심을 가져 남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으면 이런 환을 면할 수 있다. 라면서 서술자가 직접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서술 부분도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원님과 옹가들의 대화로 구성이 되죠. 2번 권선징악의 전형적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옹가는 죄를 짓고 그 벌을 받고 있죠.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전형적인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번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면서 서술자를 교체한다. 이 글의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되죠. 그리고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중 상황에 직접 드러난다.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납니다. 5번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전기성이 드러난다. 전기성, 일단 지푸라기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에서 전기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의 파일에서는 옹고집정과 연관되는 다른 시험 문제도 같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2019년 6월 모의평가에서도 옹고집전이 출제되었고 이 파일에서 그 문제와 변형 문제를 싣고 있어요. 옹고집전은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옹고집전은 주로 송사 내용과 뒤에 옹고집이 벌을 받는 장면이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 모의평가에서는 가짜 옹가가 쫓겨난 진짜 옹가를 집으로 오게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너를 벌주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나자빠져서 스스로 허수아비로 변신을 합니다. 아까와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문제를 보면 옹고집전 2본을 보기에 실어놓고 윗글과의 차이점을 묻기도 합니다.
이 보기에 제시된 2번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그 버전이랑 조금 비슷해요. 부적을 주면서 방법을 일러주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모의평가 문제의 변형 문제도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온고집전 수능 특강에서 공부하시고 다른 버전의 온고집전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온고집전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은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현대시죠. 아마존 수족관의 어항에 갇힌 열대어들을 보고 든 생각을 노래한 시예요. 여기서는 공간적 배경의 특징, 그리고 화자가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의미,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첫 행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새검정길. 이 시의 화자는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가게에 어항 안에 갇힌 열대어를 보고 있어요. 가게 이름이죠. 이 열대어는 유리벽, 어항이죠. 이 어항에 끼어서 헤엄치고 있어요. 계절적인 배경은 여름밤이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새검정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공간적인 배경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대립적인 배경이 제시가 돼요. 하나는 삭막한 도시 공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력이 충만한 원시적 공간의 이미지가 제시가 돼요. 이렇게 회색 표시가 된 것은 삭막한 도시 공간, 그리고 이렇게 초록빛으로 표시된 것은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 그러니까 이 회색과 초록색 공간은 대조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열대어가 갇혀서 헤엄치고 있는 아마존 수족관은 삭막한 도시 공간을 의미하겠죠. 이 공간은 구체적으로 새검정길이라고 제시가 되거든요. 이 새검정길은 서울시에 실제로 있는 길 이름이에요. 구체적인 지명을 들게 되면 사실감을 주게 되죠. 일단 열대어들은 이 새검정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어항 속에 갇혀서 있는데 심지어 여름밤이에요.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공간, 이 계절적 배경을 이 뒤에서 좀 더 생생한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도시 공간에는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요. 아스팔트에는 고무 탄내가 납니다. 그리고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입니다. 장어구이집부터 방금 읽은 여기까지 드는 느낌이 어떻죠? 상당히 답답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각적 이미지도 활용이 됐고 후각적 이미지도 활용이 됐고 촉각적 이미지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표현상 특징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겠죠. 이런 여름 밤입니다. 이 도시 공간에서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상품들, 도시 공간에서 팔리는 그런 상품들인데 이것들이 덩굴져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은 도시 공간에 있는 물건들인데 그것을 마치 식물이 덩굴을 이루어 자라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종이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꽃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향기도 그 무엇도 없는 종이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것들은 바로 상품이고요. 이 상품들은 도시 공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좀 더 도시 공간을 묘사해 볼게요.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도시에 있는 철근을 밀림이라고 표현하고 간판을 열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철근이 좋은 거라는 뜻인가? 간판이 좋은 거라는 뜻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외향적인 유사성에 기대어서 묘사한 거예요. 철근이 빽빽하게 있는 게 밀림 같고 간판을 열대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철근이나 간판이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삭막한 공간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의 이미지에 빗댐으로써 이런 갑갑함을 부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여기는 도시 공간이죠. 아마존강이랑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수족관은 물이 가득 찬 공간인데 거기서도 목이 마르대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 물에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죠. 변기 같은 귓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이 소음은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열대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도시 공간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답답한 도시 공간에서 상품화되어가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현대인. 화자는 이런 현대인을 열대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자는 이런 현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무엇인가를 선물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시입니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시를 선물해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시를 선물하는 것의 의미를 공부해 볼게요. 시를 선물했더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마지막 연은 일련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죠. 노란 달이 떠 있고요. 그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비치고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한 모습이에요. 생명력 넘치는 아마존의 모습입니다. 자, 무엇을 선물함으로써? 시를 선물함으로써 이렇게 변했다. 실제로 공간이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력을 잃었던 현대인들의 내면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선물하는 이 행위는 이 시의 시상에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요. 시를 선물한다는 건 현대인들의 시적 상상력을 일깨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존 수족관 같이 공부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 볼게요. 3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셔야 합니다. 보기는 지금 저랑 같이 볼게요.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은 기계 문명으로 삭막해진 현대 도시인의 삶을 비판하고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의적으로 돌려 말했다는 뜻이죠. 현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열대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기역은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를 의미하죠. 열대어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열대어들의 의미죠. 열대어들은 수족관의 유리벽에 끼어서 생명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존재고, 그것이 바로 현대 도시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번, 니은은 색색이 종이꽃입니다. 종이꽃은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도시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소재이다. 정답이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색색이 종이꽃은 상품들을 비유하는 말이죠. 꽃인데 종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생명력을 잃은 대상을 의미할 뿐,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3번, 디귿은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기계 문명으로 삭막해진 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철근, 그리고 간판. 이런 삭막한 도시 풍경을 밀림과 열대에 비유함으로써 오히려 삭막함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4번. 리을은 시예요.
시는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렇죠. 시를 선물했더니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풍경들이 현대인의 내면에 펼쳐졌어요. 5번, 미음은 아마존 강변입니다. 아마존 강변은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옳은 선지,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아마존 수족관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에서는 2013학년도 11월 고2 학력평가에 제시된 현대시 두 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학력평가에서는 김광균의 추일서정과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을 연계해서 출제하고 있거든요. 추일서정과 아마존 수족관은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둘 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김광균의 추일서정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시예요.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추일서정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아마존 수족관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앞서 제시된 문제의 변형 문제도 출제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수족관의 다른 연계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아마존 수족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현대시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풀벌레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요. 그 이후에 들리는 풀벌레들의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떠올리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행부터 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을 끄자. 자, 일행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텔레비전은 뒤에 나오는 브라운관 이것과 대응이 되는데, 이 텔레비전은 현대 문명에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뜻하는 시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껐어요. 현대 문명을 잠시 멀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소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둠이라는 시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될 때가 더 많은데 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왜 긍정적이냐면 다음 행에서 나오거든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벌레 소리는 청각적 심상인데 그것을 환하다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가 활용되었죠. 벌레 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바로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밝은 낮에는 사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청각에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TV도 껐겠다, 어둡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어둠이라는 시어가 쓰인 다른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세요. 일단 이 시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랬더니 풀벌레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는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나 풀벌레 소리에 별빛이 묻었다. 청각을 시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귀뚜라미도 울고 여치도 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큰 울음이고요. 이런 귀뚜라미나 여치 말고도 정말 조그마한 풀벌레, 그 소리, 그것에 대해서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죠.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뒤는 화자의 생각인 거예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까맣고 좁은 통로는 바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풀벌레들의 귓구멍이거든요. 벌레에 귀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귀를 이렇게 그려봐요. 이것이 작은 풀벌레들의 귀예요. 이 귀에는 화자한테는 들리지 않는 수많은 소리들이 드나들 거예요. 바로 이 소리들이 뭐라고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통로라는 건 작은 풀벌레들의 귀의 통로를 의미하죠. 이 통로의 끝에 작은 풀벌레들의 여린 마음들이 매달려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여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이는 듯이 형상화하고 있죠. 여린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매달린다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화자는 상상 속에서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작은 귓구멍에는 나는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들이 들락날락 할 거고요. 그 통로에는 풀벌레들의 여린 마음이 매달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풀벌레들이 자기들만의 소리를 통해서 교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돼요. 자,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했으니까 내 귀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귀는 발 뒤꿈치처럼 두껍습니다. 그래서 작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런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여기서도 역시나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였죠. 소리는 청각적인데 그것을 부딪혔다라고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예전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화면을 똑똑 두드렸을 때 깡깡하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 화면을 브라운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V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TV가 뿜어낸 현란한 빛. 이것들이 화자의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러니까 화자는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울음소리는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지금 시에서는 울음소리가 되돌아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그 울음소리란 작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울음소리라는 청각적인 표현을 부딪혀서 새카맣게 떨어졌다라는 시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울음소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하루살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보조관념이고 울음소리가 원관념이죠. 울음소리가 나에게서 튕겨서 나간 것을 하루살이가 튕겨져 나가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부터 떨어졌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TV를 보느라 작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화자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한 후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돼요? 바로 볼까요? 바로 밤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 풀벌레들의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 허파에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내 허파가 환해졌어요. 왜죠? 그 소리에 묻어있던 별빛이 나의 허파에도 묻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별빛이 쓰였던 것이 오행에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벌레 소리에 별빛이 묻어 있었는데 그 벌레 소리를 내 허파 안으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내 허파에도 별빛이 묻게 되겠죠.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밤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풀벌레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환해졌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시의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느라 풀벌레들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전의 화자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문명적인 삶에 대해 반성을 한 후에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에 A에서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E는 옆에 지문에 표시되어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A는 1행에서 3행까지예요.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 1행에 제시되어 있죠. 그랬더니 어둠과 함께 풀벌레 소리가 들어왔다. 이 말은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라는 거죠. 2번. B는 귀뚜라미나부터 작은 귀를 생각한다 까지예요.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까지 떠올리고 있어요. 인식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죠. 3번 C. C는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부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까지입니다.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정답이 3번이죠. 3번이 틀렸어요. 일단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뭐죠? 바로 작은 풀벌레예요. 이 작은 풀벌레들이 화자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 맞습니까? 아니죠. 작은 풀벌레들은 자기들끼리 이미 소통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작은 귀에 있는 통로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화자 때문에 소통할 수 없다는 것도 틀렸고요. 거기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틀렸겠죠. 4번 D. D는 브라운관이에서 되돌아갔을 것이다 까지예요.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D는 화자가 과거에 텔레비전을 보느라 그 작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죠. 울음소리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5번 E. E는 마지막 세 행이거든요.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E에서 화자는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고 자기 허파 속으로 소리들이 들어오고 그 소리들에 묻었던 별빛이 자기 허파에도 묻어 환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소리들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 문제 풀어봤고요. 이 현대시의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 파일에는 연관 문제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현대시 두 편이 출제가 됐어요. 하나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고요. 두 번째는 김기택의 새입니다. 이 중에 김기택의 새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에 초점을 둬서 두 작품을 공부해 볼 수 있어요.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느라 자연의 소리를 지나친 화자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면 김기택의 새는 새장 안에 갇힌 새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어요. 새장 안에 갇힌 새는 새장 안에서의 삶에 안주하게 되고, 나중에는 날려하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계 문제까지 같이 다뤄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작품은 산거족입니다. 현대 소설이죠. 있는 그대로 하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자기 살 곳을 잃은 사람들,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약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마사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산에 모여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부조리한 현실, 거기에 대한 대응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린 소설입니다. 황거칠 씨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황거칠 씨, 이름이 거칠이죠? 말 그대로 거칠게 살아왔다, 이런 의미로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황거칠 씨도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불의에 항거하고, 꺾이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인물입니다. 황거칠 씨는 내처 풀이 죽어 있었다. 정상장략도 법을 쥔 사람의 자유다. 이 소설 전체에서 법이라는 것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글의 주인공을 비롯한 마사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물이 바로 호씨 일가죠. 호동수, 호동팔이 등장하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호동팔 중심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호씨 일가가 위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얻어서 그 권리를 바탕으로 마사뜬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그리고 있느냐? 여기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선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호씨 일가는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고요. 마사등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 바탕에 깔아두시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겠죠?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 집달리는 집행관, 어떤 거를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집달리가 지금 마사뜬으로 찾아왔어요. 눈물도 인정도 없이. 마사뜬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5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괭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그러니까 집달리들이 여기로 온 이유는 이 5개의 수도를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5개의 수도는 황거칠 씨를 비롯한 마사뜬 사람들의 식수원이고요. 이 식수원은 정부에서 제공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곳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수도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뭔가 물을 이용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호씨 일가, 호동수와 호동팔 일가는 재판을 통해서 이 우물이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자기들이 그 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따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황거칠 씨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욕을 하죠.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여기서 다혈질적인 황거칠 씨의 성격이 드러나죠. 황거칠 씨는 달려가서 한 인부의 괭이를 억지로 잡아서 던져버려요. 자, 이렇게 황거칠 씨가 달려드니까 이걸 보고 있던 같은 마을 사람들도 와 몰려갑니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를 않죠. 왜 싸우는지는 알고 계시죠? 집달리 사람들의 식수원인 수도를 파괴하려는 쪽, 그리고 식수원을 지키려는 쪽, 이렇게 두 쪽이 싸우게 됩니다. 경찰은 발포를 했어요. 실탄을 쏜건 아니고 공포를 쐈는데, 이렇게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 청년 5명을 연행해 갑니다. 물론 수도를 철거하는 작업도 중단이 됐죠.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산 주인의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산주는 호씨 일가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처리를 한 사람들은 마사등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들이 무력 행사를 했다. 그런 사실에 초점을 두어서 처벌하려는 걸알수 있죠. 역시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나오질 못했다.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 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했는데, 면회를 오는 가족들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당 경찰에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 타협안이란 석방해줄게. 대신 다시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각서죠. 이 강제 집행은 수도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황거칠 씨는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죠.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사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어요. 식수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호동팔은 사설 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그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세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일행이 구류관에서 풀려나왔을 때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이미 완전히 철거가 완료됐고요.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드디어 나오죠. 호씨 일가 중에 동생에 해당합니다. 주동인물과 대립하는 반동인물이고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이 호씨 일가의 조상들도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파리가 마사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욕을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이런 판에 동파리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냈습니다. 용건이 또 걸작이에요. 비아냥되는 거죠. 어떤 용건으로 왔냐면, 마사등 일대의 배수시설을 나에게, 호동팔 자신에게 팔아라. 아니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 이것은 합의안도 아니고요. 양쪽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안입니다. 가거라. 욕을 하죠. 밥을 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온이 사람을 때린 것 같죠?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 주먹을 계속 떨어댑니다.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던가? 뻔뻔스럽 놈 같으니. 뒷부분 볼게요. 배수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파리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사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수도시설, 사설 수도시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바람에 마사등 사람들 중에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집.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행동일 뿐, 마사등 사람들을 배반한다든지 아니면 황거칠 씨에 반항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는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그러니까 호동팔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상한 걸알수 있죠. 마사등 사람들도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부의 지원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호화로운 지원이 아니라 자기의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쇠작대기를 찾아들고 집을 나섰다. 수원지, 그러니까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수정암 훨씬 뒤 굴밤나무 골이란 데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이며 나라 소유의 숲과 들입니다. 이전에 철거당한 그 산은 호씨 일가의 산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나라 소유의 산에서 수원지를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가진 않고요. 지나가는 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을 들러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황거칠 씨는 조국의 향기를 맡는 듯 합니다. 행복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 돼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조국, 이 땅,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황거칠 씨의 지사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무덤 앞에 인사를 하고 이제 수원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집들을 보게 됩니다. 저런 쬐깐 집들에도 나 같은 소년, 아니 어머니 같은 불쌍한 여인들이 있으리라. 자기와 같은 힘없는 민중들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죠. 그 집들을 보니까 북한에 있는 자기 고향을 연상하게 하고 이렇다 할 농지도 없이 산이나 뒤져가면서 연명을 해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황거칠 씨는 뭉클한 채 일어났고요. 일단 빨리 수원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물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거칠 씨는 경험상 물이 솟을 만한 자리에 반드시 특수한 종류의 맷풀들이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풀들이 있는 곳을 파면 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자리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물풀이 나 있었죠. 그는 반색, 매우 반가워하면서 쇠작대기로 땅을 찔러봤어요. 한 곳은 토질도 물러 보이죠.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있을 확률이 큰 거겠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거든요. 물론 새 수원지를 찾은 것이 반갑기도 해요. 이렇게 쉬 찾은 것은 좋았으나 기껏 만들어놨던 수원을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새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황거칠 씨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든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씁쓸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조국과 더불어 겪어야 될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끝에 있는 물풀을 푸짐하게 뜯어준 채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이 우물을 파게 되겠죠. 시련을 자기 운명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물풀을 손에 쥔 채 내려가는 것,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이 소설의 뒷부분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인 산거족은 산에 사는 사람들인데 산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도시에 거주할 장소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1960년대를 바탕으로 한 산거족,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메모장에 옮겨놨거든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황거칠은 수도용 우물을 철거하는 행동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는 앞부분과 연관이 되죠. 수도용 우물을 집달리들이 철거하러 왔고요. 황거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욕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번.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호동팔에 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 수도시설을 철거당하고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콩나물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집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호동팔에 물을 썼다라고 옆에 나와 있지요.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황거칠은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석방될 수 있었다. 이것도 앞에 나오죠. 어쩔 수 없이 타협 안에 도장을 찍었죠.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4번. 마삿 등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파괴됐던 우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우물을 복구하고 있단 말은 나오거든요. 여기 황거칠 씨의 수도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5개의 우물은 누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삿 등 사람들이 아니라 호동팔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도시설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황거칠은 호동수의 소유가 아닌 곳에 새로운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이거는 뒷부분 여기 나오죠.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산거족 연계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 문제 파일입니다. 2012학년도 4월 학력 평가에도 산거족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방금 본 수능 특강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여기 이런 부분, 황거칠 씨가 분노하는 부분, 그리고 구립관에서 풀려나온 이런 부분은 수능 특강이랑 겹치는데 앞부분에 줄거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황거칠 씨와 마삿 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도시설이 철거될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중략 뒷부분에는 황거칠 씨가 수원지를 찾았었죠. 그 수원지에 우물을 파기로 마음을 모으는 마삿 등 사람들의 회의가 뒷부분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설명서 연계기출 문제에는 다른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마지막 작품 산거족 같이 공부해 봤어요. 지금까지 EBS 수능특강 문학 중에 실전학습 2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